안녕하십니까, 야매신 코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똑같이 이거는 백핸드, 포핸드랑 다르게 이제 오른쪽에서 잡는 걸 백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백핸드는 핸들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. 자, 이 상태에서 가장 쉬운 건요, 팔꿈치 고정이고 여기 뭐냐, 이 접히는 부분이 있죠. 그대로 여기만 접어주시면 됩니다. 발은 일자로 펴두신 상태로 팔꿈치 밑으로 전완근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워요, 백핸드는. 근데 백핸드 잡으실 때 글러브가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식으로 이쪽에 닫혀있기 때문에 여기만 떨어지면 맞는데, 반대로 백핸드는 이 엄지 사이에 이쪽 살로 잡는다는 느낌을 잡아주셔야지만 더 잘 잡혀요. 그냥 글러브를 내가 좀 가을 정도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는 게 좋으세요. 맞아. 그리고 이 상태로 팔꿈치만 접으면서 이렇게 핸들링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팔꿈치는 고정시킨 다음에 손으로만 접어주는 거예요. 굉장히 쉽죠? 이게 어려운 건 글러브 각도지, 이 핸들링은 백핸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. 자, 백핸드도 내가 다리를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어야 되는지 왼쪽 다리가 앞에 있어야 되는지 약간 정의를 잘 모르시는데요, 제가 그 정의를 내려드릴게요. 자, 백핸드는 똑같이 내가 왼발로 잡으면 오른발이 나가면서 잡아버리면은 내가 바로 오른발이 이동하면 원스텝을 바로 던질 수가 있어요. 근데 반대로 내가 왼발이 잡히면은 한 번 더 내가 밀리기 때문에 멀어져요, 이쪽으로. 그러니까 1루수는 왼쪽에 있는데 왼쪽 다리가 잡으면은 오른쪽 다리가 더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방향성이 더 멀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. 반대로 내가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으면은 1루수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빠르게 송굴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해가 되시나요? 다시 한번. 왼쪽 다리가 앞에 있으면은 이 오른쪽 다리 이리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. 더 멀리 한번 디디고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, 안 그래도 백핸드는 1루수랑 먼데 내가 스텝을 좀 더 멀리 딛는다, 그럼 그만큼 손해가 크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고 무조건 이 스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바운드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최대한 내가 오른발이 앞에 있는 상태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핸들링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꿈치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글러브만 이렇게 뒤로 온다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잡으시면은 글러브랑 몸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공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고요. 백핸드에 팁은 하나 더 있어요. 내가 글러브질을 할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 찢기 손으로만 공을 잡는다는 느낌을 잡아주시면은 각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잡기가 더 편해져요. 반대로 이 손으로 잡는다는 느낌을 하시면은 글러브 모양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. 찢기 손가락을 잡아야지 하면은 글러브 모양이 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잡기가 편해집니다. 자, 공 잡을 때 밀어서 무릎을 이동하면서 잡는 거랑 그냥 잡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무릎을 밀어서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보시는 것 같이 글러브랑 내 몸이랑 가까워지면 조금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몸은 살짝 무릎을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근데 공을 자꾸만 놓쳐요? 제가 그 이거 글러브 좀 잠깐 보여주세요. 레슨장에 누가 두고 갔어요? 한 이거 주인을 찾겠습니다. 네, 주인을 찾는데 52번에 한 분 뭐라고 써 있는데 A1. 네, 한 분 좀 보여주세요. 네.
이 저는 영어를 한 번도 잘 몰라서 자 요거 찾아가세요. 한참 됐습니다. 한 1년 넘었습니다. 어? 아니 그냥 15분 보이는 거였잖아. 자 공 잡고 있는데 안 잡았었어 아까. 네가 좀 잡고 안 했다고. 네가 뇌질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거야. 안 했다니까. 자 스텝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는 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앞에 있는 경우를 볼게요. 이 왼쪽 다리가 앞에 있으면은 오른쪽 다리가 더 멀리 한번 찍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중심도 많이 이동하기 힘들어지고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오른쪽 다리를 앞에다 두고 던지는 걸로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.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